다들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는 유신체제에 반대한 것밖에 없고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것밖에 없는데 왜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희생은 반드시 정의가 밝힐 겁니다. 당신이 죽었다는 그 소식. 사랑하는 나의 남편. 꽃피는 4월, 4월 9일 그렇게 죽어갔네. 땅도 슬퍼하고 하늘도 서러워하니 이별의 눈물 강이 되어 넓은 바다 이루고 분한 마음 쌓여 태산 이루네. 당신 생전에 하시던 일 대의당당하시고 열렬한 정신 죽음 뒤에 이름 높네.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남긴 어느 날 마음 착한 교도관들의 배려로 꿈에 그리던 남편을 1분쯤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업고 서 있었는데 저쪽에서 남편이 변호사 접견을 마치고 호송 교도관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나는 차마 말도 못 붙이고 남편을 그저 바라만 보기만 했는데 눈이 나쁜 남편은 바싹 다가와서야 나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등에 엎인 어린 딸을 보고 딱 한마디 건넸습니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1975년 4월 9일 새벽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는 전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 사건 사형수 8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야말로 초헌법적인 상황이었다. 법원의 사형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인 4월 9일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재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반인권적인 사형이 집행되었다. 서두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환. 김용원. 여정남. 언젠가 이 더러운 정권은 망합니다. 난 억울해요. 세장에 갇힌 새가 날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습니다. 10살 난 막내 아들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소.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습니다. 언젠간 이 모든 일이 밝혀질 겁니다. 다들 통일된 세상에서 행복하십시오. 조국 통일 만세. 그리운 당신, 사랑해요. 고맙소. 사랑하오.